코스의 값에 따라서 그에 맞는 페이지를 밑에다가 한번 도출하겠습니다. 디브를 만들어서 일단 최초로 만들어서 여기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게 ng 스위치죠. 그래서 여기다가 ng 스위치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뭔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코스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코스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어떻게 되죠? 베리어블 코스로 돼 있죠. 이 베리어블의 스코프는 여기가 다죠. 그죠? 이 페이지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녀석은 당연히 뭐죠? 앵글드 브라켓은 앵글드 브라켓 안에 있는 것은 태그의 어트리뷰시고, 그리고 여기다 값을 할당하기 위한 인용 부호 속에 있는 것, 요 녀석들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그렇죠. 이 HTML 파일과 쌍으로 있는 TS 파일에서 가져오죠. 따라서 여기다 뭔가 변수를 만들어서 콜스를 담아 넣어야 됩니다. 그 담아 넣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콜스를 이미 온클릭에서 받았잖아요. 얘를 어딘가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변수를 하나, 콜스 페이지라는 거 하나 만들고, 그죠? 이건 스트링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 콜스 페이지에다가 여기서 파라미터 아규먼트로 받은 코스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프로퍼티니까, 그죠? 여기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프로퍼티 콜스 페이지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의 값에 따라서, 얘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는 걸 하나씩 넣을 겁니다. 첫 번째 해서 그 값을 선택하는 거 ng 스위치예요. 여기 있죠. 스위치 케이스에서 인용 부호 더블에다가 또 싱글 커트를 하나 더 넣습니다. 왜냐니까 받아오는 것이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앵귤러인 수도 있고, 그죠? 그럴 경우 앵귤러 페이지 뭐 로딩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죠. 앵귤러가 아니라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것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타입스크립트 되고, 얘도 마찬가지 리눅스. 그리고 앵귤러도 아니고 타입스크립트도 아니고 리눅스도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 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앵귤러 스위치 디폴트예요. 디폴트에서 디폴트는 그냥 디폴트 로딩, 디폴트 로딩 페이지 로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뭔가 깔끔하고 이쁘죠. 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죠. 이 콜스를 클릭했을 때 클릭 온 클릭에다 넘겨주고, 그죠? 온 클릭 메소드에 넘겨주고, 온 클릭 메소드는 이 콜스를 받아서 전달받아서 콜시즈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담고, 이 콜시즈 페이지의 값을 불러와서 ng 스위치에 담은 다음에 이 ng 스위치 값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앵귤러이면 이 페이지, 타입스크립트면 이 페이지, 각각의 페이지를 그대로 로딩을 하는 거죠.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보면은 처음에 디폴트 페이지 로딩이죠. 왜냐니까 변수 자체가 지금 초기에는 아무것도 값이 없잖아요. 비에 있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앵귤러를 클릭하면은 앵귤러 페이지 로딩,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 리눅스는 리눅스. 그러니까 왼쪽에 같이 움직이죠. 앵귤러, 타입스크립트, 리눅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지금 이거랑 다른 같지만 사실상 동일합니다. 동일한 로직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피쳐 딱딱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이제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요것을 지금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수평으로 나란하게 바꿔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지금 페이지, 지금 우리가 그냥 div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div로 만들어져 있는 div 블럭으로 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우리 CSS 그리드 수업 공부하셨죠? 이 수업 받는 분들은 CSS 그리드 공부를 하시고 오셨을 건데, CSS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죠?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예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동작하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구성하는 방식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참고하자면, 지금 이 수업이 앵귤라 초급 과정이에요. 중등 이전 수업을 다 받아왔다고 가정한다면 중등 1, 2년생 정도가 공부를 할 그럴 수업인데, 그 전에 타입스크립트 초급하고 CSS 그리드하고 요거 수업을, 물론 그 전에 웹 프로그래밍 기초 이걸 밟고 올라오셨어야 됩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코딩 앱 인벤트, 그죠? MIT 앱 인벤트까지 밟고 쫙 진행을 해가지고 왔으면 아마 방금 제가 내드린 과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수평으로 나열하고 앵귤라, 타입스크립트, 리눅스 이렇게 나란히 한 칸, 두 칸, 세 칸 두고, 그리고 요 각각의 페이지들을 그리드를 이용해서 예쁘게, 그죠? 단순하게 예쁘게가 아니라 심플하게 구현해 보십시오.